그래, 만두도 1도 안 먹었단 말이야. 형, 봉준이 좀 도와줘 이러는데, 봉준이 방 분위기가 지금 상견례 하러 간대? 아, 지금 가는 거야? 그러면은 꼰대 코치 좀 해줘야겠구만. 상견례 가는가? 아, 이제 곧 이제 출발하려 합니다. 그런가? 네. 그렇게 입고 가는가? 아, 로봇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콘텐츠 끝났는데, 뭐, 가는 김에 저 정장 한 벌이랑, 그 다음에 조금 꼰대 코치 좀 해줄까? 혹시 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러면은, 내가 실장님이 없으니까 내가 택시 타고 가야 되거든? 김치구 좀 보내줘. 몸에 좋은 거 순수 아로니아, 그다음에 석류즙, 그다음에 옷은 한 번도 안 입은 청바지. 아, 청바지는 맨날 입었고, 셔츠에 청바지에. 언제나 내 곁에 떠나가봐. 옷 여기 있고, 옷은 저 가방에 챙겨놔야지. 근데 무슨 상견례를 이 시간에? 상견례만 아니라 이제 봄이 달라고. 아, 결혼하겠다고? 그런 자리면은 좀 갇혀있고 가는 게 낫지. 상견례는 안 해보셨죠? 상견례 안 해봤는데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지. 아, 이거 아바타로 해야 되나 이거? 그게 있어요. 봄이가 저번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봉준이 형이랑 제가 컴퓨터 세팅이랑 뭐 도와주러 갔거든요. 근데 어머님이 이제 봉준이 형 밥 차려주신 거예요. 거기서 봄이가 한번 막혔었어요. 왜? 어머님 되게 오랜만에 뵈러 가는 건데, 일하러 가는 거다 치지만, 그 복장이 일단 반바지에 슬리퍼. 아, 진짜로? 거기서 일단 1차.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, 봉준이 형 평소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알죠? 발 이렇게 하나 탁 올리고, 테이블에 팔꿈치 탁 올리고, 어머니랑 먹는데? 왼손이나 핸드폰. 이제 어머니는 오미가 핸드폰을 팍 뺏어가는 거예요. 그래요. 근데 오늘은 장난치는 진짜 그게 아니잖아. 그렇겠죠. 그러면 뭐 봉준이 뭐 준비한 거 있어? 어머님 드릴 용으로? 제 뒤에 선물 뭐 샀어? 뭐산거 있어? 내가 산 건데 봉준이 형이 그거 좀 사다 달라 해가지고. 형님. 아,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? 안경 벗을까요? 네. 메이크업 받는데 안경 벗어야지. 야, 너 방송 키고 허락만 줄 거야? 네. 그러면 그것도 약간 어머니한테 시청자로 밀어붙이는 거지. 네. 채팅 보여주면서 할 거야? 네. 뭐 이거 협박인데? 민심을 조장해가지고.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아침에 무창이라서. 무창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하는 인터넷 용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좋은 상황이 됐다. 처음 들어봐요 요즘 사는데. 아니 그들만의 단어. 그들만의 단어. 아니 근데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낫나요? 제가 낫나요? 똥이냐 오줌이냐인데 잘 생각해서. 아, 괜찮아요. 남자친구 있으시구나. 남자친구 있으면 좀. 아니, 그건 내가. 아, 네. 둘 다 싫다는 거죠. 뭔지 알 것 같아요. 일본도 싫고, 중국도 싫고. 우와, 없어지네? 컨실러. 네. 잠깐 컨실러가 약간 특수분장처럼 많이 쓰이긴 하네요, 지금. 얼마나. 오늘 허락 맞추면 날도시 잡는 거야? 금요일 날 저희 부모님 안 봐요. 오늘 미션 성공해야지, 다음 게스트잖아. 오늘 안 되면 못 오라고. 그렇죠. 아, 금요일날 방송이 그거였구나. 네, 상견례는 아니고 상견례는 많이 했고 이제 결혼 허락 받으라고 따님을 이제 주십시오. 시고 올리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결혼. 나는 그런 거 좀 반대야. 말 끝마다도 맨날 나같이 생긴 사람 막 이러는 거 결론. 너가 뭐 어때서? 그런가요? 아니, 못 생기긴 했는데 너 못 생긴 거 말 안 해도 선생님도 알거든. 근데 네가 네 입으로 못 생겼죠 이러면. 네가 멋있어 보이진 않아. 선생님도 알아요? 알지. 아니 딱 보면 저게 흑인인지 백인인지 눈에 보이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인가? 인종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. 반응을 즐기시는 거야. 아시면서. 뭘 알아요? 뭐 생긴 거? 알아요. 이거 내가 계산해줄게. 8만 8천 원. 여기 직원분이세요? 네. 아 진짜요? 네네. 아 이쁘셔가지고. 호랑이세요? 아, 마스크 놔두고 왔나 보다. 집에? 아니 저기에다가. 그래? 저 가져올게요. 아 제가 볼게. 아 내가. 순간 제가 가지러 갈 뻔했어. 아, 아까 직원 보러 간다고. 아니 직원 보러 가는 거 같은데? 거기 정장이랑 셔츠랑. 셔츠 이거? 한 번도 안 입은 거야. 새 거야. 오. 왜 옷을 그렇게 벗어? 아니 가장 입는다. 아니 단추를 이 사람아 풀고. 아니 단추가 위에. 와 옷이 왜 이렇게 축축해? 아니 그 기껏 머리에 놓고. 그럼 머리 형님 망가졌는데요? 뒤로 가봐. 이게 맞아? 네. 오. 네가 선택해.
됐다. 이거 산수유즙. 오 뭐야. 어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로. 갔다 오겠습니다 형님. 파이팅이다. 갔다 올게. 주세요. 네.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뭔가 다름이 아니오라 저 봄이랑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몇 년 동안 만나면서 봄이만한 사람.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.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.